이런 기술을 퍼블리시가 이제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이런 정보, 뉴스의 이제 위변조를 불가능하게 한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활용해서 뉴스 기사의 공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또 신뢰를 또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솔직히 언론 분야에 이제 일을 하고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참 우연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 대학교 때는 수학이랑 IT를 전공을 하고 그리고 지인 소개로 뉴욕에 조그만한 언론사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되고 그로 시작으로 이제 한 6년간 영업이랑 그리고 또 나중에는 사업개발 총괄을 하면서 자연스레 어떻게 보면 언론에 입문하게 됐고 그리고 나온 후에 중간에 한 3년 동안 뉴욕에서 금융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규제로 인해서 이제 사업이 좀 힘들어지면서 이제 한국에 다시 오게 됐고 한국에서 없는 언론사를 어떤 것을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영문 그 당시에 경제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문 경제지 국제 경제지를 만들어 보자 그 도전을 했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코노타임스라는 언론사를 창간하고 이제 발행하게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제가 기부 문화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하다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당시 뭐 비트코인이 막 화두고 이랬긴 했는데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있어서 기부 관련 특허를 준비를 하다가 당시에 한국에서는 자료가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문 자료를 찾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레 또 토큰포스트라는 이제 그 당시 2017년 2월 달에 그 블록체인 관련 한국에서는 뭐 최초 전문지를 시작하게 됐어요. 미디어 산업의 기술 개발 업체를 미디어 테크 회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퍼블리시는 테크 미디어 회사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두 단어가 이제 엄밀하게 구별되지는 않지만 테크 미디어가 미디어 테크에 비해 미디어보다는 기술에 강조한다는 이제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미디어 테크가 언론사가 기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라면 테크 미디어는 기술 기업이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좀 차별화된 언론 미디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고 저희 퍼블리셔는 테크 미디어인 이유는 저희는 이제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을 이런 기존에 있는 언론 미디어 환경에 도입해서 새로운 차별된 혹은 부가가치를 생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언론 산업의 모델은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언론사는 뉴스를,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광고주는 뉴스를 읽고 뉴스를 읽는 사람들에게 광고를 홍보하고 그 언론사에게는 광고 집행료를 지불합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2000년도 초반 때부터 시작해서 이런 소셜 사이트와 미디어 포털 사이트들이 생기면서 디지털 광고 시장의 상당한 수익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언론사는 이렇게 적어지는 광고 수익을 극대화시키고자 필요 이상의 트래픽 위주의 기사들을 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 광고 시장의 의존도를 낮추자 의 의미를 두고 또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들자에 이제 초점을 두고요. 그래서 퍼블리시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언론사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이제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즉 웹3 기반의 새로운 언론 생태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P2E, Play to Earn 이라는 게임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기인데 유저가 게임을 하면서 죄화를 얻고 또 획득한 죄화 보상을 다른 유저에게 거래하면서 이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를 언론 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론사는 또 뉴스를 근거로 또 새로 나온 NFT, 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한 토큰을 사용해서 암호화폐나 혹은 이제 NFT를 통해서 미디어 활동에 참여한 독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즉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R2E, Re2Earn이라는 이제 모델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런 토큰 보상으로 독자의 언론사 방문율을 높이고 또 언론사 자체 회원도 늘리고 또 그에 필요한 기술을 퍼블리시가 이제 언론사에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기술을 퍼블리시가 이제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이런 정보, 뉴스의 이제 위변조를 불가능하게 한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활용해서 뉴스 기사의 공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또 신뢰를 또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개개인의 컴퓨터 혹은 노드 참여자들에게 합의가 된 보상을 일종의 암호화폐를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자들이 당연히 이제 정보 저장 관리도 있지만 좋은 뉴스를 읽고 또 공유하고 보상을 받고 받은 보상을 또 언론사나 해당 기사들에게 응원하면서 또 후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참여 전체 전반적인 이코시스템을 만들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언론 쪽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뭐 하다 보면 이제 에디팅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뉴스라는 게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좋은 뉴스가 나오면 뭐 손흥민 기사를 읽으면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경제 뭐 물가 상승 뭐 최근에 있었던 큰 뭐 암호화폐 혹은 이런 문제들 이슈들을 보면 뭔가 참울해지고 이런 것들이 뉴스가 인간에 주는 여러 가지 큰 영향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뉴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는 좋은 뉴스가 누구한테는 나쁜 뉴스, 가짜 뉴스가 될 수 있고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세종대왕님께서 훈민정음을 발행을 했을 때 그 세 가지 정신을 집중을 했는데요. 첫째는 실용, 실용적이어야 되고 언어가 두 번째는 애민, 백성을 사랑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자주, 당시 한자를 사용했으니까 이제 중국이라는 큰 대국의 소국으로 이제 있었는데 독립적인 언어를 통해서 자주를, 자기 주권을 취하자라는 이제 세 가지 정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약간 바꾸면 어떻게 보면 좋은 뉴스도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실용적이어야 된다. 정말 많은 뉴스가 유익하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삶에. 네, 새로운 정보를 주고 야, 이 뉴스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고 이게 아니라 정말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불필요한 뉴스들이 많은 것 같아서 실용적이냐 기준이 좋은 뉴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사람에 대한 공감, 배려. 왜냐하면 많은 기사들이 보면 자기 자랑을 하는 많은 기사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일종의 이제 뽐내는 이제 그런 뉴스들이 있어요, 기사들이. 저도 이제 그 한번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젊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배려를 통해서 아, 이 기사를 읽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혹은 그 상황에 맞춰서 써야 되는 그런 이제 뉴스가 또 좋은 뉴스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자주. 이것은 이제 저희 전체 퍼블리시가 하려고 하는 일들과 마찬가지인데 결국 언론사는 독립적이어야 한다.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광고주와 혹은 이제 대기업 이런 큰 기관들과 유착 관계로 인해서 언론사가 독립적이지 못한 행동, 왜냐하면 비용 수익을 얻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언론사들이 독립적으로 자기 주권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이런 새로운 수익 구조 개선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과 어떻게 보면 이제 일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